이어 영희님께서 그동안 밀고 밀었던 독서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틈타서 굉장히 또 쇼핑을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늘 저희 이 테이블이 또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을 기대해주세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사계절 공식 플래그 플래그 요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 요정, 당신은 요정입니다. 네, 드디어 저의 플래그를 플렉스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책방지기 조이대입니다. 재호님은 저의 염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시청자님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독서템 기다리셨죠? 시청자의 딸 균영입니다. 저희의 화려한, 사실 화려하기보다 일상적인 유용한 독서템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실 집에 있는 플래그를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플래그 사랑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갖고 왔으면 여기 다 찼어 그렇죠, 플래그로 그렇죠, 그렇죠. 네, 플래그를 먼저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템 얘는 3M 거고요. 저는 3M에서 나오는 플래그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좀 얇은 걸 선호해요. 제가 좀 많이 붙이다 보니까 두꺼운 거 붙이니까 자기들끼리 겹쳐가지고 이게 플래그로 쫙 붙어있는 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은 걸 색깔별로 있는 거 선호를 하고요. 3M 이 인덱스의 좋은 점은 얘가 뗄 때 되게 한 장씩 떼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쭉 붙어 있는 거는 맞아, 하나씩 맞아. 내가 하나씩 떼어내기가 되게 얇아서 쉽지 않은데 얘는 지그재그로 붙어 있어서 한 장씩 떼기가 되게 편하고 또 이게 우수한 접착력을 가졌지만 끈적이지 않는다는 거. 거의 쓰레임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지금? 저는 쓰레임이 더 많은 PPL 들어와야 돼. PPL 환영하고요. 그래서 그런 플래그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는데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템으로 가장 좋았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빌려서 봤는데 도서관 책의 단점은 제가 밑줄을 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기를 할 수 있는 플래그로 툴러의 플래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툴러의 플래그는 제가 그냥 정말 저는 쓰던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14mm짜리고요. 얘는 12mm짜리예요. 그러니까 책의 두께에 따라서 그러니까 책이 이게 폭이 대단해. 넓은 거는 더 긴 걸 써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14mm짜리를 사가지고 잘랐었는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mm짜리를 찾았더니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툴러의 플래그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얘는 수플래그라 되게 여름 느낌이 있고요. 얘는 귤 플래그거든요. 감귤 플래그. 그래서 되게 색감도 좋고 제가 책을 여러분들이 좀 놀릴 때도 있지만 설마 지금 표지에 맞춰서 색깔 맞춰서 플래그 붙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맞춰서 붙이다 보면은 책을 읽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정말. 하지만 또 사실 때 경제적인 부분 생각해야 되니까 얘는 하나에 3,500원이에요. 조금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실 때 쟁여두고 쓰시면은 플래그계 샤넬인가요? 샤넬 에르메스? 근데 얘는 조금 가격대가 있고요. 나는 좀 가격 잘 쓸지 몰라서 비싼 거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짜리 플래그도 있어요. 얘도 근데 진짜 얘는, 너무 써야겠네. 얘는 13.5cm라서 얘 14mm와 12mm 딱 중간 정도 되고요. 얘의 장점은 얘는 조금 폭이 얇아요. 폭이 얇은데 장점이나 보여 때까지. 진심으로 이게 김영희를 위한 콘텐츠라고요? 조인애를 위한 콘텐츠예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쁘다. 색깔도 색깔이 여러 개가 좋은데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집 같은 거 읽으시면은 폭이 좋 그 책의 폭이 시집 좋잖아요. 시집 같은 거 읽을 때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절이 돼요. 오.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이런 반응 아니었잖아요. 플래그에서 이런 반응이? 그럼 분절이 되면 이렇게 하나 손으로 분절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짧은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거나 책의 폭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칼로 가위로 자를 필요 없이 손으로 그냥 분절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0원이기 때문에 저렴해서 되게 좋아서요. 지금 거의 표정은 다이소 운영자야 지금. 아까 3M이었는데 얘는 파스텔 톤이고 얘는 형광톤이라서 원하는 톤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플래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템 제가 굉장히 약한 분야인데 왜냐면 전 뭐 책 읽을 때 책만 읽는 게 아니야. 촬영의 의지가 없는 게 시계인데 자기 보이게 뭘 이렇게 요란하게 많이 가지고 다니나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제가 평상시 주로 애용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애용할 예정인
급한 지금 새로요. 여기 다 쇼핑템이야. 쇼핑템. 아. 독서템이 아니라 쇼핑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는 독서댐이에요. 독서댐. 이거 펜콧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또 색깔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서댐을 책을 읽을 때 쓰지 않아요. 언제 써요?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 각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각도가 좋아서. 거북목 각도가 좋아서. 사실 책을 읽을 땐 독서대 잘 안 써요. 그럼 독서대는 언제 쓰냐? 저는 그냥 제가 타이핑할 때. 타이핑할 때 이게 컴퓨터 각도, 이 화면 각도와 맞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책을 펼쳐놓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타이핑할 때 제가 이 독서대가 좋은데, 근데 이게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고 또 소지하기가 좋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튼튼한 독서대를 쓴다면 저희가 사실은 카페에서는 좀 가벼운 독서대를 가지고 다녀야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또 굉장히 얇기 때문에 웬만한 가방에 다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독서대이고요. 하지만 가볍지만 그래도 지지대가 아주 약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또 제가 책이 고정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나름 그래도 이게 이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용 치고는 고정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 보면서 타이핑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다. 그래서 저는 이 펜콧의 독서대를 네 진짜 얇아서 좋아요. 네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다.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얇아서 가방 책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휴대하는 것에 특장점이 있는 그리고 모양과 색깔이 예쁘다. 네. 독서대를 같이 쇼호스트 같았나요? 독서대를 지금 뭐 좀 판매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두 사람이 협업하니까 아주 뚜루루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독서대 가져왔는데 저는 생활인의 독서대. 저는 독서대를 여러 가지 써봤는데 닥터 스탠드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게 저는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 그리고 얘가 짱짱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 기억해. 얘가 상당히 짱짱해서 얘를 잡아주면 책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되게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좀 들어봐도 돼요? 근데 얘도 가볍다. 여기 제가 또 음수철이 엄청 세네. 저의 진짜. 독서 가방. 쓰는 구리라고. 얼마나 자기애가 넘치는지 보이잖아. 본인 별명이 너구리라고 또 여기 쓰는 구리를 또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으면 괜찮다. 근데 책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의 책가방. 오 좋다 좋다. 이거 봐요. 영희님에 대한 이 콘텐츠가 맞다니까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만 원대였나? 하여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독서대입니다. 닥터 스탠드도 한 18,500원 정도. 오. 점점점. 이 재호님이 그러니까 필사하실 때 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필사할 때 저 독서대 처음에 쓰다가 이 독서대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빼서 넘기고 빼서 이거 봐, 또 새로운 템 설명하려고 약치고 있는 거 보이죠? 아니 좋은데 그게 너무 불편해. 지금 연기까지 연기 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그래서 다양한 이거 이렇게 집게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편한 거는 제일 기본 그냥 문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건 기본 문진입니다. 되게 이쪽과 이쪽의 무게 중심이 있어. 근데 신기하다. 보통 문제는 무거운 게 많은데 얘는 되게 가벼운데 책을 누르네요. 근데 시험해봐야 돼. 이게 얼마나 잘 고정되는지. 왜냐면은 책이 이렇게 덮이면은 소용이 없거든. 야, 이 책 너무 짱짱한데? 이 책 새 책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웬만한 거. 튕겨! 이게 너무 짱짱해. 아니, 어떻게 놓으면? 안 튕겨. 웬만하지 않은 힘을. 책을 방금 파괴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집에서 쓸 때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짱짱하지만 않으면은 웬만한 건 이렇게 얘가 잡아주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한번 읽고서 보통 필사를 하니까 요거 쓸 때 어려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 좋다. 요거하고 더 사실 좋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서예할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각진 쇠로 된 게 사실 그게 제일 무거워 좋은데 그건 제가 무거워서 못 들고 왔지만 문지는 기본템이 있어. 그렇네요. 네네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Thank you.